예,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이란 이스라엘 피후 보복 초읽기, 미 군함 급파, 각국 대피령이란 기사입니다. 참 큰일 났어요. 중동 전운 이르면 5일 공격. 유대교 명절 8월 12일부터 13일 노릴수도. 서방국 이란 체류 자국민 철수 공고. 네타냐후 하니아 암살 휴전 앞당겨. 바이든은 헛소리 작작하라 설전. 이 저기 네타냐후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의 장례식이 지난 2일 현지 시간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가 이란과 대리자 세력 저항의 추구 저항의 추구 보복 대응을 숨죽여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군함을 급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르면 5일쯤이면 이란 측이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잘못하다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세력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면 제 3차 전쟁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르면 5일쯤이면 측이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수 항공사가 이스라엘 운항 중단에 나서고 일부 국가는 자국민에게 이란 레바논 철수를 공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이 영토 내 기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3일 밝혔다. 악시오스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중동과 유럽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한 점을 들어 공격이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의 핵 추진 항모에 이브라햄 링컨호 타격 전단 출격도 명령했다. 에이브라함 링컨호 타격 전단의 추격도 명령했다. 에이브라함 링컨호.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 사령관의 마이클 에릭 쿠릴라 대장은 이날 중동에 도착했다.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등의 방문이 예정돼 있지만 최근 중동 정세와 맞물려 그의 행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미 당국자는 그가 지난 4월 이란의 세와 공격을 방어한 것과 같은 공조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항해 이란은 파괴력을 키우자 레바논 무장정파에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을 비롯한 역내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정보 소식통들은 유대교 명절인 티샷 베아부 기간을 노려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능성이 높게 본다고 에루살렘 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티샤 베아부는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왕국이 세운 에루살렘 성전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올해 8월 12일부터 13일이다. 중동전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을 조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영 이타와 인도 에어 인디아, 독일 루프트한자, 미국 유나이티드 델타, 네덜란드 KLM 등이 오는 10월 26일까지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은 유럽 일부 국가는 이란과 레바논에 재중인 자국민에게 속히 현지를 떠나라고 공고했다. 가자 전쟁이 휴전을 끌어내려 주변국들이 긴박하게 협상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암살 작전을 벌여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격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쳤죠, 그거 정말. 하니아 암살 다음 날인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를 나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니아 암살이 궁극적으로 하마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휴전 협의 타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자 헛소리 작작하라 라며 몰아붙였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미국 뉴욕 타임스 등은 이런 대화를 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평화주의자예요. 이렇게 그 요인 암살 이거 절대 찬성 안 하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하니아를 제거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 아메리칸 대 이스라엘 연구센터 된 아벨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상관없이 이란과의 대결에 나섰다는 취지로
분석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하고 말 안 들어도 된다. 바이든은 이제 후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참. 나의 정치 코멘터는 세계 각국은 이란, 레바논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자국민 보호에 급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급파되고 조만간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지하는 주변의 중동 국가들의 다국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을 돕겠지만 이스라엘 총리의 잘못된 요인 암살은 더 이상 지지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에 뒤에서 지지하는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의 대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모든 전쟁으로 화산처럼 지구촌이 폭발시켜서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란 쪽이면 러시아 쪽, 뭐 중국, 뭐 북한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이면 뭐 서구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이러면 참 이런 것이 잘못하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참 걱정이네요.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 이란 이스라엘 퓨 보복 초읽기 미 군함 급파 각국 대피령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